와, 사람 진짜 많다 오늘. 왜 이렇게 많지 오늘 사람? 진짜? 원래 이렇게 많이 없어? 이게 나는 이제 평일 저녁에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말 새벽에 오니까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오는데, 주말에 와서 다 회 드시고 술 드시나? 여기 초록색으로 선어 판매장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초록색 간판들은 다 그런 죽은 생선들 파는데, 근데 이제 죽은 생선을 전문으로 많이 파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도 팔기는 해. 와, 고등어 진짜 크다. 갈치가 요즘 많네. 킹크랩이랑 오른쪽. 이렇게 위에는 회를 다 썰어서 팔아, 위쪽에 있는 데는. 근데 형이 자주 가는 데는 그 지하에 있어. 잡아서 통으로 만들어 놓고 진공하고 해주는 거. 여기 서울 수산. 조금 숨겨져 있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산물 천국이 나옵니다. 대왕 자바리도 있고요, 광어도 있습니다. 저 위엔 돌돔도 있고요, 미루가이 일명 코끼리 조개, 가리비 멍게도 있습니다. 스시오마카세에 가면 자주 나오는 시마아지도 있고요. 아쉽게도 방어는 전부 다 나가서 없었습니다. 오, 엄청 크지? 아이스팩도 주셨어? 응. 오, 굿굿. 오늘 방어는 5.8kg 반마리를 52억과 7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집에 가져온 방어는 바로 포장을 뜯어 숙성을 해주었습니다. 숙성을 위해 등살과 뱃살을 2등분해 주었습니다. 작게 자른 방어를 숙성지에 모든 면이 닿도록 감싸줍니다. 모든 면을 감싸주어야 불필요한 수분이 잘 제거가 됩니다. 뱃살 부분도 불필요한 수분을 닦아주고 수분해서 숙성지에 감싸줍니다. 날이 쌀쌀해져서 그런지 뱃살에 기름이 잘 차 있습니다. 숙성지로 감싼 방어들을 다시 해동지로 감싸고 지퍼백 안에 넣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 야, 하나만 더 먹어보자. 너 먹어. 먹으라고 한 건데. 뭐 먹을 거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제 숙성된 방어를 꺼내서 썰어줍니다. 에헤이, 깔끔하게 절단을 못했네요. 먼저 등살을 잘라서 접시 테두리를 둘러줍니다. 횟집에서도 테두리에는 등살이 올라가더라고요. 다음은 뱃살을 잘라서 올려줍니다. 다음은 배꼽살을 잘라서, 아니 다시 뱃살을 잘라서 올려주고, 다시 배꼽살을 잘라서 올려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마살을 잘라서 올려주면 오늘 먹기 위한 회 한 접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넣고 맛을 봐가면서 넣으면 돼. 됐어. 많이 갖췄는데. 응. 응? 됐어. 이거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으면 당황했어. 마블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당황했어.
좀 더 왔네. 바로 압수. 너무 왔네? 너 나를 믿지 말라고. 금방 날라가야걸? 이거 호 불면서 해야 된다, 오빠. 섞어, 섞어. 근데 저거 초록도 날라가, 금방. 그래? 응. 근데 좀 많아. 완성된 방어. 보러 가보자고. 그 다음에 여기 겉에 둘른 것들이 등살, 등살. 안에 있는 것들이 뱃살. 뱃살? 네. 그래서 가마살 이거 아예 이건 아예 밑에 조금 배꼽살도 있어서 기름진 거, 그 다음에 덜 기름진 거 드시면 되시 되고. 쪼예요? 이건 일본 갔더니 이렇게 술안주 주길래. 아 이거 먹어보자. 이거 진짜 먹어. 이거 소스가 맛있어. 참깨 소스? 오빠 소스. 직접 만들었어? 아니 이거 일본에서 파는 거. 아 진짜? 그거 먼저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방어는 이거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출처가 어디예요, 이 튀김은? 맛있다. 맛있을 수 있어. 아니,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진짜? 겹치는데요? 저 혼자. 뒤에서 나오는 거.